세상 살이 힘들다. 네, 저 잘린 거예요. 응, 그래, 저기 항상 자고 있어서 잘린 게 아니라 에, 그런 말 분명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요즘 불경기잖아? 홍마관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이리저리 감축도 시도해봤는데 말야, 내가 마시는 피를 비급으로 바꾼다거나 쿠폰으로 밥 먹거나 파출이는 책을 북라이프에서 사거나, 근데 그래도 돈이 딸려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쓸모없는 요정 메이드도 대량 해고 시켰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미안해. 제 취업이라도 지원해주고 싶지만 요즘 어딜가나 불경기라서. 아, 말만으로도 기뻐요. 분명 어떻게든 되겠죠. 그보다 방금 전 이야기 흐름대로라면 저는 쓸모없는 요정 메이드하고 동등한 평가였나요? 이 이사는 말을 할 수가. 미안해.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보다 어쩌지? 레밀리 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정 같은 불경기면 제 취업도 어려운데 그냥 일하는 거 때려칠까? 아니 그래도 그건 주위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의 방식이지. 나 같은 복시는 무리야. 이렇게 되면 스스로 기업하는 수밖에. 태극권 도장이라도 열어볼까? 이런 불경기에 제대로 되려나? 서당을 하고 있는 케이네시한테 물어볼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나 고용교사야. 에? 그랬어요? 자영업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쿠모 유카리한테 부탁받아서 말야. 한상향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힘없는 인간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더군. 그래서 고용된 거야. 그나저나 교사는 좋다고. 이 불경기에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너스도 나오고. 알까 보냐 하야. 우와, 방금 잘린 사람한테 시비거나요? 체육교사라던가 모집 안 하나요? 유감이지만 모집 안 해. 그보다 말해. 이야기 좀 들어. 치마의 기운.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야쿠모님, 직업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미안하지만 케인의 서당은 이제 퇴교할 거야. 야쿠모 가도 불경기 때문에 재정 악화라서 말이야. 이해해주길 바랄게. 그럼 다리사 바이옴. 어이, 잠깐 기다려. 적어도 퇴직금을. 동무. 시끄럽. 닥쳐. 잠깐 플랑한테 시집 다녀올게. 아, 그 방법이. 나도 타쿠야 씨한테 프로포즈하고 와야지. 그 방법은 날라갔습니다. 평범하게 차였어요. 우리들은 취직조차 막혀버린 건가? 뭐, 비관적이 되어도 어쩔 수 없죠. 해고된 동지끼리 지혜를 짜내서 함께 힘내봐요. 일단 카페라도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작전 회의를. 그러네. 아, 잠깐. 기다려봐. 잠깐 은행 갔다 올게. 상태는 심각하다. 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카페보다 자판기가 더 낫겠지. 돈은 중요하니까요. 짱깨차는 없나? 아, 코로나 차다. 어디 보자. 참급. 뭐하는 짓이에요. 우와, 이거 강황차. 하하, 이걸로 술을 마실 수 있겠구만. 마시러 갈 돈이 있으면 자판기 따위를 안 먹죠. 후후, 메이린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무심결에 장난쳤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가자. 케이니씨. 아니, 배려는 감사하지만 이게 강황차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케이니 식구하고 바꿔주세요. 어이어이, 강황차 따위 마실 리가 없잖아. 이거 그쪽이 눌렀잖아요. 자, 진정된 김에 앞으로의 일을 논의해볼까? 강황차 마시고 진정될 리가 있나요? 같이 빌딩 하나 세우지 않을래? 빌딩? 뭐, 빌딩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 2층 정도의 건물이라도. 거기서 나는 서당에 기업할 거야. 이번에는 자영업으로.
메이링도 분명 우수를 했었지. 거기서 도장을 여는 거야. 뭐, 개업은 처음이니까 서로 협력하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은데 어때? 도장을 여는 선택지는 나도 생각했었지. 거기다 케인의 씨가 협력해준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조건 같은데. 아니 그래도 문제가 한 가지. 그럴 돈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하하,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카페 말고 자판기를 선택한 사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안 되네요. 수익한 건축사무소. 3천만엔 정도야? 네? 비싸. 실내만 빵이구만. 충분히 우정가격이라고. 이 이상 싸게 가능한 곳은 절대 없다고. 역시 무리인가 봐요. 케이네씨. 케이네씨. 맡겨둬. 네? 스이카,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직접 빌딩을 세우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럼 뭔 소리? 스이카, 네 이름으로 빌딩을 세운다. 응? 내가 내 돈으로 빌딩을 세우란 거냐? 이미워한 나이? 그렇게 많은 돈은 못 내겠지만 원가만 따져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건물을 세우고 우리들이 빌리는 형태를 취하면 어때? 임대료는 지불하지. 그렇구만. 뭔 소린지는 알았어. 하지만 거절한다? 이건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케인의 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가장 먼저 너네들의 사업이 뭔가를 회수할 만큼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거들 말고 그 건물을 대여할 사람도 없을 거고 말야.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럽지만 나도 불경기 때문에 돈이 없걸라며. 그 빌딩 세울 원가액도 없는 형편이라고. 과연,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조건들이 해소된 것만 세울 수 있다는 소리겠지. 아,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있냐? 일단 그러더라고. 일단 나는 처방을 해준 걸 말야. 아마 전에 했을 때의 상품들이 그대로 왔을 거란 말이지. 학생을 그대로 동결시킨다면 학생들 입장에선 교실이 새로워진 것 뿐이니까 말야. 내일이면 도장 열 거야. 모두는 심신단련의 출발이지. 내 쪽에 학생들이 그대로 도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 아니 말고. 뭐야, 무책임. 그걸로도 불안하면 원가는 회수할 때 따지로 임대 기간을 보정시켜도 좋아. 그렇구만.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좋은 이야기군. 다음은 편입 비용인데. 스이카, 너같이 가족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 인건비는 쉽게 안 되겠지. 뭐 거의 외주로 돌리니까 말야. 그 비용을 억제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경우이지. 그 건물이야 아니면 이들이 직접 질렀고.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대감을 받은 경우는 외주를 통해 이룰 수 있는가? 그건 무리지. 오히려 방해만 될걸. 그게 아니라 싫다. 너도 외주를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 뭐. 오니 목수들은 그런 식으로 일감을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니까.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야. 외주로 받아야 할 돈이 회장 늦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 그 말대로야. 집을 체납하는 곳이 널렸어. 엄청 파악하고 있네. 언니들끼리 서로 일을 돌려먹는다는 소리는 어차피 습관적으로 계약서 교차 쓰지 않았겠지. 그런 식이면 언젠가 돈 떼먹힐 게 뻔해. 그러니까 채무가 있을 동안에 외주 계약을 덮어씌우는 거야. 지불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대신에 무료로 일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때? 확실히 그 교섭이 잘 되면 외주비는 거의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1,000만 엔 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런 돈은 없. 돈이라면 있어. 정확히 1,000만 엔이다. 그러고 보니 키이네 씨 은행 갔다 왔었죠. 설마. 아, 빌렸다. 교사랑 직함은 정말 편리하구만. 그래도 1,000만 엔 밖에 못 빌렸지만 말야. 은행원을 속인 건가? 확실히 교사같이 안정된 직업이면 융자가 쉽긴 하겠지만? 속인 게 아니야. 나는 6학년 재폐교 소리만 들었을 뿐. 고용계약은 아직도 건재하다. 자, 스이카. 이번엔 네가 고객이다. 이 몸이 너에게 모이자. 수수료 없이 2,000만 엔을 빌려주마. 현재는
임대료 1,000만 원 분을 없애주면 그걸로 좋게. 지금 네 눈앞에 확실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자, 이 돈을 잡는 거다. 건물을 세워라. 건물을 세우는 거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소리지를 사인이란 분위기를 읽는 메일이. 알겠어, 내가 졌다. 어떻게든 그렇게 진행해보지. 요시 성공했다고 메일이. 오. 한편 문지기가 없는 홍마관에는. 뭐야, 스칼렛 데빌의 안녕 때문에라도 차 들어오는 새끼는 없겠지. 애초에 문지기는 필요 없었던 거야. 응? 잠깐 샤쿠야, 정원에 있는 화단이 전부 말랐는데 말야. 에?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세탁 때문에 바빠요. 우리 집에 그렇게 세탁물 나올 정도로 사람이 살았었어. 아니, 정원에 있는 꽃들이 전부 말랐으니까 어떻게든 해줘. 아, 거기는 메이린 관할이거든요. 저는 지금 좀 바빠서 돌볼 틈이 없어요. 아, 그래. 오늘 선호. 응? 왜 그러니 풀랑? 언니 바쁘니까 사출이랑 놀고 있으렴. 놀고 있었는데 뻗어버렸어. 역시 메이린이 아니면 재미없어. 사출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하는 본세아군. 뭐야, 메이린은 체력이 있으니까. 레미 컥컥 역시 메이린. 말하자는 건 대충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렴. 뭐, 일단 농담은 제쳐두고. 아, 농담이었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진짜. 내가 농담이라면 농담인 거야. 레미, 문지기가 하는 일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에? 생각하고 자시고 침입자를 막는 게 일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문이란 건 홍마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소야. 메이린은 우리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오늘 외출했었지? 집을 나갈 때와 돌아올 때, 메이린이 있을 때와 어떻게 달랐지? 그럼 다녀올게. 주는 일 없도록 하렴. 다녀오세요. 거기까지 할 정도면 이미 졸음의 자랑이네. 한 대 쳐 맞을래? 돌아왔어. 뭔가 특이사항이니? 어서오세요. 아, 그러네요. 굳이 말하자면 레밀리아 아가씨가 오늘은 더욱 눈부신 게 특이사항이 아닐지. 졸으라고 몰랐다면 몰랐다고 술까 말하렴. 에헤헤. 어때? 레미, 그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는 문을 짓다는 기분을? 너 알면서 묻는 거지? 심수국인. 케이네와 메이링이 있는 학원 빌딩. 조심해서 돌아가. 잘 돌아가고 있어. 아, 케이네 씨, 덕분에 엄청 순조로워요. 서강 아이들도 많이들 다니고 있고요. 그 참 잘 됐네. 그런데 메이링한테 손님이 왔다. 야, 얼레? 레멜리아 아가씨, 설마 아가씨도 태극권에 흥미를? 지금이라면 체험 입문으로 한 달 무료로. 그럴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 이런 정리를 했더니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나 할까? 여하튼 돈이 좀 생겨서 말야.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파출이님, 레미가 마시는 피를 시급으로 내리면서까지 돈을 만들었어. 돌아와 주렴. 파케, 괜한 소리 하지마. 아가씨, 내쫓아서 미안했어. 오늘 상대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네. 아, 하지만 도장은. 도장도 병행하면 되지. 매일 열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홍마관이 불경기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실례구만. 영원 분열이거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본다던가 그런 거 없나 보네. 아, 아니요. 이건 온몸으로 안전함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됐거든? 아, 이랬어, 이 맛에.
우주 삼아